저는 산업경영공학과를 전공하였고 품질과 관련된 학과 수업을 들었어서 기본적인 용어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품질경영기사는 취업을 위해서 따기로 결정하였으며 필기시험은 3주 정도, 실기시험은 4주 정도의 기간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품질경영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준비만 하였습니다. 저는 전공자이지만 공학용 계산기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몰랐고 부족한 점도 많았었는데 정원석 교수님의 수업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느낀 게 작년 4회차 시험부터 CBT 방식으로 변환이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출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경영기사를 필기나 실기를 보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계산식의 암기가 중요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풀어보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험계획법 과목이 가장 어렵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파트에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실험계획법에서 고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계획법 초반에 나오는 1요인, 2요인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와 실기 모두 기출이 가장 중요하니 기출을 최대한 많이 직접 풀어보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산기 사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필기와 실기 모두 기존 기출과 유사한 형태 또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목별로 암기가 많은 파트, 계산이 많은 파트가 있는데 용어의 암기와 계산하는 과정의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기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주 차에는 필기시험 이후 까먹은 부분에 대한 암기를 진행하였고 2주 차에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의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건 느낌으로 푸는 방법이 아닌 정확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재현성이라는 답을 필기에서는 재라고만 암기를 하였다면 실기를 준비할 때는 재현성,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하였습니다. 나머지 3주차, 4주차에는 기출만 풀었던 것 같습니다. 20회가 넘는 기출을 최소 5번 이상 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예 통째로 외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공자라서 용어에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인강을 선택하였으며 정원석 교수님의 기출 문제 풀이를 보고 인강을 선택하였는데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속도, 풀이 방법 모든 게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인강의 장점은 반복하여 원하는 파트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품질 경영 기사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기사 자격증이 있는 직무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필기 시험은 CBT로 바뀌게 되면서 수월하게 합격하였는데 실기는 간당간당하게 합격하였습니다. 모르는 유형이나 처음 보는 문제가 막상 시험장에서는 많았고 시간도 되게 많이 부족해서 끝나기 5분 전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며 품질경영기사의 경우 정원석 교수님이 만드신 오픈 카톡방이 있어서 여기서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합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